당원 브리핑입니다. 27일 오전 4시 20분쯤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의 한 농산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저온 창고 한 동과 비닐하우스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50분 만에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불이 모두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7일 오전 5시쯤 양구군 남면 창리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길을 지나던 차량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거나 돌이 떨어지는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강원 지역 비 피해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6일부터 27일 오전 6시까지 원주의 누적 강수량은 176mm이고 평창과 영월, 정선, 양양, 태백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공해를 아시나요? 공해는 공공의 바다라는 뜻으로 영유권이나 배타권이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바다를 말합니다. 무려 바다의 3분의 2가 이 공해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아 한편으로는 생태계 보전 노력의 사각지대인데요. 이 공해에서도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 조약이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철원, 홍천, 화천, 고성 등 강원도 내 접경 지역 4개 군이 인구 감소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철원 등 4개 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 지역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접경 지역 인구 감소 공동 대응 센터를 구축하는 등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해안 지역 7개 지역에 멸강나방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또 과수화상병이 인근 정선과 봉화군에서 발생해 과수원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 활동을 병행합니다.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는 국가관리 병해충의 집중 예찰을 통해 추가적인 병해충 발생 시 방제활동을 12개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속초시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합니다. 속초시는 지역 내 도로 주변과 시설물의 배수로, 물받이 등 상습 침수 지역 70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배수시설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고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속초시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침수 피해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